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 해야 되는 거야. 뭐야? 다시는 고르를 넘지 못하게 하라! 달려! 달려! 장군! 거란 좀 야! 이 거란 쪽, 저 거란 쪽 아니고 저 비만 쪽인데요. 저 거란 쪽 아닌데요.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은기. 아니 연기들을 잘하니까. 그래도. 와 리얼로 지금 리얼로 잡는다. 와 안 빠진 안 빠져. 야, 얘 그러고 보니까 도통 걸어 열려 있는 거 맞지? 뭐냐?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비만종이에요. 아니 뭐 그런가? 어쨌든 우리는 사실 우리는 고려인 연기 전문 동아리 고연전의 우리 멤버들인데 사실 나는 저 하늘에서 큰 별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태어난 강감찬 역을 맡은 수정이라고 해. 미쳤어. 예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나는 신입 단원이고 운 좋게 강감찬 처 역을 맡게 된 윤복인이라고. 듣고 싶나? 은기. 뭐 이것저것 합니다. 예능 신생아 예린이 호빈이야. 반갑다. 미안한데 동아리 이름이 뭐라고? 고연전. 오! 예민한데? 아. 이번 주는 좀 쉴게요. 와 왜? 아, 동아리 이름이 고연전. 장훈아! 장훈아! 여기서 제일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장훈이라고 했어요. 아, 진짜 오늘 잘 왔어. 왜냐면 내가 우리 아형하고 미운 우리 새끼 때문에 본방은 안 봤지만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OTT로 몰아서 다 봤거든. 그래서 너무 잘 알아. 집에 OTT 달았다고 있다고 자랑하네. OTT 있다고 자랑하기는. 아이고 뭐 오버도 타겠으면 참 좋겠다 그래. 아이고 진짜. 누가 보면 넌 거진지 알아. 그때 호동이 형네 놀러갔더니 TV 채널 이렇게 득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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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호빈이하고 뽀긴이는 왜 유독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장훈이만 특별히 보고 싶었어? 아니야 내가 다 보고 싶었는데 장훈이는 진짜 보고 싶어. 내가 농구도 좋아했고 그래서 가지 마. 오늘 내가 싹 다 정리할게. 그래. 농구 호빈이는 어느 팀 응원했었어? 농구 어느 팀 응원했었어? 장훈이 팀 응원했지. 어디서 뛰었는데 장훈이가? 어? 장훈이 어디서 뛸 때? 코트에서 뛰었지. 코트에서. 현명하다. 아니 봉인이 누나는 왜 서장훈이야? 아 나 요즘에 고딩오빠에 푹 빠졌어. 와. 저 저번 때도 보다 엄청 진짜 울었어. 장훈이가 프로그램 많이 하니까. 아니에요. 야 근데 이 사실이 믿겨? 왜냐면 믿기지 않는 게 쌍송이랑 수송? 유희가 나왔던 게 벌써 5년 전이야. 와, 5년 전이라는 게 믿겨? 진짜. 그때는 내가 이거 아래 빈장에서 아우 왔는가? 아우 왔는가? 아우가 왔어. 맞아. 와, 그게 5년 전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래. 5년 동안 우리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는데 호동이는 그래도 일주일에 많이 보면 한 두세 번은 체육관에서 헬스를 같이 운동을 하거든. 형이 헬스를 한다고 호동이가? 아니 근데 보면 런닝머신 트레드밀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자전거를 얼마나 오래 타는지 사실은 내가 웨이트 위주로 운동을 하는데 근력 운동 위주로
그래서 내려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30분도 채 못하고 딱 올라오다가 얘 뒷모습을 보고 와 땀을 저렇게 흘리고 안 되지 그러기에 호동이가 있지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운동을 좀 자극제구나 런닝머신 이런 걸 하는 거야? 내가 어때, 그렇지 내가 어때 영감을 줬다는 거래? 아 그럼 우와. 호동이 형 멋있을 때 있지 이러고 옆에서 오 잘한다 잘한다 근데 왜냐면 여기 처음 오면은 사실은 뭐 연기 베테랑이라도 호빈이하고 보기는 좀 긴장되지 아 다리가 막 후들거려 죽겠어 어? 아니 아까 밖에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나 호동이 때문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 목소리가 뭐 이렇게 커 막 이랬는데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기절하는 줄 알았어 진짜 시골개 시골개 느낌이지 좋게 좋게 시골 호빈이하고 보기니는 지금 예능이 처음인가? 나는 2016년도에 안녕하세요 한번 했고 아, 그다음에 처음 하는구나 아, 8년 전이야 호빈이 수수께 했는데 나오지 않았었나? 아, 전혀 수수께? 수수께? 왜? 슈스케 그냥 본 것 같아 그냥 그냥 헛소리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영화 친구에서 은기입니다 노래 어우 아무것도 모르고 땡! 나는 11년 전에 그 라디오 스타 아 12년? 아, 진짜 아 정확한 연기를 다 기억하는구나 전체 박수 장전! 어? 갑자기지? 갑자기? 2023년 KBS 인기대상 대상 최순정! 어떻게 하실까? 아, 지친 전부터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게 대상 수상이 처음이 아니거든. 엄청 많이 봤죠. 언제나 영광스럽지만 이번에도 또 눈물을 보였잖아. 아 그래요? 어, 뭐 어떤 의미? 사실은 대상을 받는 게 우리가 이 작품이 딱 반이 방송이 됐어. 그렇지. 반이 맞아, 방송이 맞아. 돼가지고 방송이 채 되지도 않은데 대상을 줄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하이라 씨 얼굴도 막 떠오르고 아,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느라고 이 대상을 네 번째 받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연기 대상 네 번째. 연기 대상만. 아, 요번에 고려 거란 전쟁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어. 내가 진짜 사극 엄청 좋아하거든. 대하 사극을. 근데 대하 사극에는 수종이가 있어야 돼. 맞아. 수종이가 없는 대하 사극은 왠지. 그 전에는 뭔가 허전했는데 요번에 어 그럼 유동근 형님이 유동근 선배님도 너무 어. 야 아 유동근 형님 나올 때 채널 돌리더라고 보고 계신데 어. 우리 유동근 오. 선생님도 나오셔야 되고 다 나오셨는데 진짜 오. 확실한 너 진호도 그때 우리 얘기하다 그 얘기했잖아 있고 없고가 커 너무 이게. 크고 수종이가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지 확실히 이게 무게감이 차이가 엄청나 차이가 정말 진짜로 이거는 이건 내가 요번에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 딱 보고 느낀 건데 대하사극에는 수종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수종이가 대하사극은 계속 나와야 돼. 그 수종이가 거기서 마지막에 또 명장면 하나 만들더라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거를 애드립이었어 혹시? 고려는 아니지. 죽지 않는다 애드립이었어 현대극은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 애드립을 할 수는 있지만 사극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 애드립 아예 안 돼? 애드립은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수종이 지금 말하는 톤하고 사극 톤하고는 완전 다르지 아, 다르지 여기서 보면 톤을 딱 바꾸는 거잖아 예능 오면 아 그렇지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뭐. 야 너 얘기해봐 가만히 침 먹고 지지 말고 얘기해봐! 아, 저요? 저요? 아니, 수종이 형이... 수종이 형이 나이가 더 많은 거야? 많지. 분위기 안 좋아진다. 아니, 수종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극 톤도 아니고 일반 톤도 아니고 일반 톤은 이거보다는 조금 묵직해. 아,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예능 톤으로 예능톤이야. 우리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야. 아, 어, 그렇지. 조금 어. 하이톤으로 높이지만. 근데 사극에는 되게 근엄한데 여기서는 간신배 같네, 약간. 아. 춤추는 거야. 아, 여기서 이럴 수 없잖아. 강도. 저장은. 그러니까 이제 뭐 사극을 할 때는 뭐 호빈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배우들이 복식호흡으로 그치. 아
좀 굽는 거지. 그렇지. 그때 끌어올리지. 끌어올리지. 하니까. 수조이가 그동안 했던 사극에서 제일 많이 한 대사 있거든? 응? 뭔지 알아? 네 이놈. 응? 허나. 아 맞아 허나. 허나. 막 이겼다고 막 좋아하면 뭐 수고했고 하다가 갑자기 허나. 그러나 그렇지. 허나. 그렇지. 우리 앞으로 뭐 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맞아. 대조용이고 어디고 엄청 나와 허나. 그란조. 아직 쳐들어 왔잖아. 야, 잠깐 그람조는 로봇이고. 그람조는 마법에서 태어난 로봇이지. 거란족들이 다 기립박수를 쳤지. 거란족들이 일어났어. 재민아 아직도 촬영하고 있니? 거란 오늘까지도 촬영해? 그런 줄 알았어. 어, 재민아 그럼 동생이야? 나랑 친구야. 제가 한참 동생이 소배하지 나랑 친구. 근데 저분들 본인들의 의지로 저렇게 깜짝으로 왔겠지. 나가시고. 아니 뭘까? 시켰을까? 아니면 본인들 의지일까? 아니면 우리 추측해 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위에서 시켰으니까 했겠지. 왜냐면 그거는 아 위에서 호빈이 형이 잘하고 호빈이 형이 친구 때부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렇지. 맞아 맞아. 은기 시절부터 아, 친구 관련된 게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친구 이따가 그러면 이따 우리는 사실 은기를 완전 알지 우리. 참고. 자기야. 아무리 고려를 지켰어도 길이 넘어갈 순 없어. 강동 육주를 내놓든지 아니면 동아리 앞대서를 갖다 주시오. 강동 육주는 아니래요. 강동 육주는 절대 내어줄 수 없지만은 동아리 신청서는 내가 한번 갖다 드리리다. 그냥 그런데 주목하시오. 과연 동아리 연고전. 연고전. 다 바꿨어. 강동 육주 하나씩 기주. 너 손가락질한. 너라니요? 어? 호비 쪽에 엄장하게. 골룸들 들어와라. 호비 쪽 두 종류 두 종. 아 말로만 듣다 너 호비 쪽에 네가. 호비 쪽. 호비 쪽. 호비 쪽. 거의 쪽. 이만 쪽. 거의 쪽. 그렇구만. 뱀 쪽. 여인 쪽. 우리 얘나 집이야 얘나 때. 여인 쪽. 여인 쪽. 여기는 그냥 캠핑 쪽. 캠핑 쪽이에요. 캠핑 쪽. 캠핑 쪽. 캠핑 쪽. 욜로 쪽. 어쨌든 열로정 반갑다고 수철수정. 아, 네가 무슨 개그계의 최수종이라며? 어? 어? 무슨 이야기요? 아내 사랑이 각자로 그 정도까진 아니오. 아니오? 최수종 이름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니오. 당할 자가 없어. 자 오늘만큼은 동아리 연고전으로 하겠소. 동아리 대표자 먼저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야 잘했어, 대표작입니다. 아, 사실은 우리 힘들게 했던 작품이거든. 아, 우리 아영이랑 동시간대 이제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여기서 시청률 전쟁을 펼치고 있었지. 그렇지. 우리에게는 호예요! 호예요! 끝났어! 드라마 끝이 났어. 우리는 진짜 힘들게 했어. 본의 아니게 미안해. 응? 호빈이는 그렇게 큰 잘못 나 너무... 없어. 호빈이한테 우리 소라방 없어. 호빈이 괜찮아 괜찮아. 호빈이 쭉 나온 건 아니잖아. 중간에 것도 많이 쉬었어. 중간에 많이 쉬어가지고. 중간에 한 10회 정도를 푹 쉬었어. 와 처음에 너무 잘한다. 잘하는 거 진짜. 아니, 처음에 뭐 막 해가지고 아 여기서 큰 역할이구나 했는데 중간에 얼굴은 나오는데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야. 사연이 있겠지 이따가 들어보면. 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또 비중이 높아졌어. 맞아 맞아. 섬세하게 지켜봤네. 불편해? 아니 근데 좀 우리 같은 시간에서 그런데 진짜 다른 시간에 한 내 마음 같아서 한 100회 정도 좀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너무 일찍 끝났어. 옛날에는 진짜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 태조! 너무 일찍 끝났어. 태조한 건이 형 그 몇 회였지? 태조한 거 한 3년 했어. 150회인데 촬영을 시작함부터 마지막까지 횟수로 4년. 와 수종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극 오랜만에 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10년만 했지. 10년 강산덕 대라는데 사극 분위기도 그때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어? 와 깜짝 놀랐어. 그거 완전히 달라. 완전 이제 싹.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예전에는 뭐 전투신이 나온다. 그리고 뭐 좀 긴 신이다. 그러면 밤을 샌다는 건 기본이야. 뭐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은 기본이야. 그래가지고 막 눈 밀면서 나오면서 또 분장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했는데 지금은 주 근무 시간 50시간 있잖아. 그것 때문에
밤을 새는 촬영이 없어. 거의. 진짜? 그래서 배우들하고 스태프들은 조금 편해졌지만 촬영 일수가 길어진 거야. 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좀 바뀌었을 거 아니야. 예전에 같으면은 정말 앞에 사람들이 다 실제 인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어마어마한 크로마키판 안에서 연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가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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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지금 저기에 이렇게 넘어오고 지금 무언가를 쏘고 상상을 다 해야 되네. 그렇지.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야 돼. 그리고 그래, 저 뒤에서 마이크로 아 화살 오른쪽 한 번, 왼쪽으로 두 번 가면 말 탈리고 막 도망다니다가 한 번씩 그냥 오른쪽 한 번 하악! 크로마키로! 크로마키로 해야 되는 거야. 우와. 말도 바스트 얼굴 크로즈업 못 하잖아. 그러면 말 더미가 있어. 말 더미를 이렇게 타고 앞에서 이 앞에서 연기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범위가 없었어.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좀 과하게 준 거 아니야? 여기서 예능이라고? 아, 지금은 예능 톤이고. 그러니까. 이거 예능용 아니야? 예능용이고.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보다 더 하지. 진짜? 응. 어. 어떻게 말이 나한테는? 아니 원래는 개경으로 막 쫓아가면서 하는 크로샵으로 배하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 할 때는 배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톱모션을 걸어야 되니까 그냥 아, 이 정도 하겠지. 아니야. 그럼 호빈이 형도 사극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형은 달라진 게 많이 느껴져? 느껴지지. 호빈이 주몽 하지 않았었어요? 주몽 했지. 주몽에서 아니, 저 예, 알겠습니다. 선동, 형님이 그랬나? 선동용 사극을 선동용 맞아. 사극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 예전에 사극할 때는 그래도 뭐 좀 선배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젊은 감독님들, 그다음에 스태프들도 어린 그치, 나이 어린 편해서. 젊은 친구들 맞아, 맞아. 현장 가면 이렇게 막 지치고 막 힘들 때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파이팅이 좋으니까 같이 파이팅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니 봉인 이번에 첫 사극이었어? 뭐가 제일 힘들디? 아 왕. 일단 왕. 말투도 너무 힘들고 아, 그 톤 자체가. 의상도 여름에 처음에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강감찬 장군을 혼자 이렇게 빨래를 하고 빨래를 개는지 막 식은땀이 줄줄 나. 근데 나는 힘들다 소리를 한 번도 못했어. 왜? 아니 그 여름에 맨날 갑옷 입고 한여름에 그 전쟁 씬을 찍은 걸 맨날 들으니까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 가서 그냥 옷 입고 이렇게 하니까 촬영을 한 달에 한 번 했어? 난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하게 됐어?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회당 한 씬 내진 두 씬 나오는데 5월 달에 첫 촬영하고 6월 달에 첫 촬영하고 볼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오랜만에 가는구나. 갈 때마다 현장 낯설어서. 공인도 힘든데 이제 주변이 더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갑옷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칼이 찔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조금 더 기능성으로 가벼운 어떤 갑옷으로 오리털 이런 걸로 만들면 안 될까? 의상팀 그 팀장한테 들은 얘긴데 입다 보니까 정말 무거운 거야. 야, 근데 이걸 좀 가볍게 하면 안 되냐 했더니 형, 이거 가볍게 하니까 더 비싸요, 그러는 거야. 그럼 비싸지, 가벼울수록. 고증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 갑옷이 좀 저렴한 거야. 제작비까지. 장군 갑옷 무게가 한 20여 킬로. 결국 어깨가 20킬로가 넘는다고? 20킬로 정도. 근데 수정이 옛날에 말 타다가 그 낙마 사고 있지 않았었어? 맞아, 맞아. 크게 다쳤지.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말을 타잖아. 그러면은 그 좀 막 트라우마 이런 거는 거? 따로 없나? 내가 정말 그때는 정말 큰 사고였어. 정말 큰 사고인데 이 인간이 교통사고가 나도 이렇게 차하고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게 양 날개, 견갑골이야. 근데 내가 그게 다 깨졌어. 말에서 떨어져 굴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뼈하고 뒤에 견갑골 모든 게 다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거를 뭐 진통제 맞으면서 끝을 냈고 여기서부터 가슴부터 등을 이렇게 몸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 째서 D를 열어서 거기를 다 수술을 하자고 한 게 교수님들이 아
이렇게 하면 너무 큰 수술이니까 뒤는 건드리지 말고 요 앞부분만 깨진 거 뭐 이런 부분만 다 수술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뒤는 놔둬서 자연적으로 붓게 만들고 지금은 완전 회복했어 완전 그렇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말 타러 갔어 혹시나 아직은 내가 대본도 외워 암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더 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혹시 말 타는 기회가 오면 내가 서스름 없이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그런 혹시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말을 배우러 다닌 거야 다시 그것도 괜찮더라고 아니 성발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걸 보고 어떤 선수가 꿈을 진짜? 꿈을일까? 우리나라 메달도 따고 아주 유명한 선수였는데 처음 만난 거야 만났어? 그 사람이 와 아직도 말을 잘 타시네요 그래서 아 왠지 뿌듯하고 그래서 아 무언가를 하나 배워도 잘 배우고 잘 보여지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완전 우상이지 우리 중에는 말 타본 사람 없지? 우리 멤버 중에는 없어 저는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말 타고 다녔어? 너 무슨 뭐 사립학교 다녔어? 저 농업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순농으로 교장이 말 타고 다녀요 학교에서요 진짜요? 아 얘가 말은 어디가 진짜고 짜증 안 쓰고 진짜 말 타고 진짜래 진짜래 우리 수종이 정도 체격이면은 말 좀 이렇게 타고 이래도 멋있고 그렇잖아 요번에 보면서 느낀 게 호동이나 나 같은 사람 말 타면 안 되겠다 장훈이 발이 닿잖아 발이 발도 닿아 형은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장훈이가 말 타면 말이 느리면 계속 그럴 거 아니야 빨리 달려 가만 안 둬 복인이도 요번에 말 좀 탔지? 나 말 너무 싫어 아니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작가님이 자꾸 말 타고 바라본다 뭐 말 타고 간다 이렇게 말 타는 걸 시키시더라고 근데 처음 말 탄 날이 상주 벌판 아 그때 너무 추운 날 진짜 추웠나 보다 이마가 날아가는 것 같은 거야 표현력이 대박이네 아니 그날 나 수정이한테 조금 감동받은 게 하필 왜 그 추운 날 왜 말을 그 상주 벌판에서 일단 신발도 너무 춥고 막 이러고 나는 일단 내 한몸 어떻게 추워 막 이러고 있는데 수정이 또 그 도열에 있는 그 잠깐씩 나오시는 분들 아, 백은 많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돌아보면서 일일이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따가 문득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하 사극을 어쨌든 지켜왔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잘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어진 거고 난 또 대하 사극을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구나 해서 그 추운 와중에 잠깐 눈물이 울컥했었어. 참고 있는 딱 그 수정이 모습 보면서 보면서 이렇게 의연하게 확 이러는데 이런 걸 많이 겪었을 거 아니야 안에다 핫팩 많이 했겠지 저것도 있어 전기 이렇게 하면 열대는 게 여기는 어떻게 안 돼 이마가 막 뚜껑이 없어져 그래서 발 시려운 건 어떻게 대체가 안 돼 수가 없지 그러면 그 거기서 최수종 형이 제일 형인 거가 나는 호빈 형도 나이 꽤 있어 보니까 아무래도 아니 더 위 있지 않을까요? 없어 없을 거 같은데? 구마적 형보다 원종이 형 원종이 형 구마적 원종이도 다 어리고 거기 원종이 형도 동생이야? 이재용도 있었어 예 네. 이재용 알지? 그 친구 빌런 맞아 빌런도 나 동생이야 이재용 선배가 의미라고? 재용이는 우리 처음 만나서 이제 미팅하는데 첫 연습 때 저 강감찬 역을 맡은 최수종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 재용이 딱 왔는데 저는 수종이 형보다 어린 이재용입니다 그러다 그랬어 저건 네 역할을 소개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해? 이게 소개인이라 근데 사실 이 해신이라는 드라마 할 때 이 둘이서 같이 촬영을 했어 밥을 같이 셋이 먹게 된 거야 근데 얘네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야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옆에 계시는 어른이 나가면서 그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그 어르신도 수영이보다 어린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렇지 선배들한테 반말 안 나고 오해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빨리 얘기 안 해? 말씀 드려 그 동생이라고 이렇게
뛰어보면서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얘는 얘, 아 이런 경험 아니 근데 진짜 동안이긴 해 리얼로 진짜 동안이지 우리나라 최고 동안일걸 어. 최강 동안 호빈이 형도 원종이 형이랑 친구인가? 나한테는 형들이지 질문해줘서 고마워 첫 리딩 때 이원종 선배가 호빈아 웬만하면 그 옆에 가지마 나도 그 옆에 안 가 이쪽으로 와 왜냐면 여기 있는 게 내가 좀 덜 늙어 보여 내가 원종이 형 옆으로 간 적이 있어 너무 안 늙어. 그러니까 안 늙어. 피부 관리 어떻게 했는지 되게 궁금해. 물론 피부과도 다니고 관리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러지. 근데 나는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미안한 거는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왜? 밥을? 밥을 안 먹어. 식사를 안 하니까. 아, 안 그러니까 늘 고구마, 삶은 계란 아. 뭐 이런 거를 다 희라 씨가 싸줘. 그러면 그걸로만 다 먹어. 야, 관리를, 그리고 밖을 안 나가고 차에서만 다 먹고 한 10개월 동안을 식사를 안 하고 그걸로만 계속. 아니 왜 그거를 뭐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갈등과 고민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포동포동한 예쁜 얼굴보다는 점점 말라가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와, 이 디테일. 아, 내가 한 끼라도 덜 먹고 말랐는데 너무 말랐는데 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해야 된다. 나랑 절대 사고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겠지. 거란족이면 괜찮아. 거란족이면 괜찮다. 거란족이면. 그럼 관리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너 관리? 거기 막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막 뜯고 이러면. 잘하지 잘하지. 그래. 중이 동안 비길이 뭐라 생각해? 분위기 메이커잖아 현장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거든 근데 현장에서 컷 하면은 그때 갑자기 변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연기를 한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 즐겨 컷 왜 이래? 주인공 연기자를 떠나서 전체가 또 주인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보지 않은 스태프까지 다 지체했잖아 그분들에게 특히 동력을 주는 거야 에너지를 그러면서 막 으쌰으쌰 하자 이런 이제 큰 뜻이 있는 거야 아니, 지금 고동이는 근데 왜 얘기. 시간이 지나면은 야! 고동이는 왜 시간이 지나면 왜? 시간이 지나면 왜? 아무 무표정으로 그렇게 뭐야?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래야 너희들 빛이 나니까 그래야 너희들 빛이 나니까 큰 뜻이네 촛불이 돼야 고동이 없으면 밝게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우리의 작업이 다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현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일 도와주시는 분들 있지 조합 어르신 분들 1대1 눈 마주치면서 인사 다 한 분 한 분 다 하지 그리고 끝날 때도 모든 스텝 다 어깨 두드리면서 우리 스텝들한테 다 인사를 해 그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끝났다 그러면 이 스텝들이 이러고 있어 어깨를 우리 호동이도 기분 좋으면 끝나고 스텝들이랑 멤버들 두드리긴 하거든 우리는 옛날에 촬영 끝나면 다 이러고 있었거든 자 고생 있어요 고생 있어요 자 두드리자 두드리자 이 깎이 물어라는 유행어 있거든 힘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힘내라고 그렇지 수준이 수준이 호빈이가 봤을 때는 수준이가 전장에서 예민했던 적 한 번도 없었어 많이 짜 짜증 내거나 이럴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언제 많이 내지 언제 늘 그래? 예민하지. 아 그러면 핫팩 수근이가 정답을 얘기했어. 온 몸에 핫팩 하고. 혼자는 더워. 아 그럼 예민하다는 게 발바닥에도 좀 발바닥에. 혼자는 더워. 혼자 더워. 아 그래서 누가 막 여기 우리 추워요 히터 좀 켜주세요. 난 덥다. 난 더워. 현장에서 되게 익살꾼이야. 내가 아까 그 협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누구 하나가 뛰어나고 누구 하나 때문에 보는 이런 거는 사실 아니란 말이야.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바로 그거야. 그리고 여름에 처음 시작했을 때가 우리가 귀주대첩을 찍었어. 근데 폭염특보가 내리는 날도 우리는 촬영을 해야만 했어. 너무 덥다고 막 너무 힘들다고 막 그냥 막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를 그분들한테 가서 내가 진짜 연설을 했어. 말하자면. 예전에 대통령도 했었잖아. 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화면 앞에 조금 더 얼굴이 비춰지는 모습이 많이 나올 뿐이지 여러분들의 뒤에서 움직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화면에 꽉 차 있을 때 귀주대첩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모습이 정말 더 나은 귀주대첩 그리고 고려 거란 전쟁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박수를 이렇게 치. 그리고 오늘 하이라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피숍도 보냈으니까 시원한 거 마음대로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제가 해드릴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한 무슨 노래를 비주대첩이 한 400명이 왔었는데 갑옷 다 입고 갑옷 다 입고 모조리 다 입고 그늘에서 쉬고 싶었을 텐데 아 그분들이 그분들은 아이스 커피 마시고 형이, 그분들이 형이 노래 부르더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중하면서 아 그래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하죠 그래서 자,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검찰이다. 있습니다. 그래, 검찰이다. 내일을, 내일을 향해서라면 과거는 필요 없지 힘들은 나의 일기도 내일을 향해서라면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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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멋있다, 진짜. 저 귀주대첩은 겨울에 찍으면 안 되는 거야? CG 작업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거지. 시간이 뭐 1, 2개월 안에 만들어진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힘든 거지. 이태백이 널 든다려 정월에 뛰는 저 달은 새 희망 주는 달 2월에 뛰는 저 달은 역시 먼저 동동주의